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입니다. 지금 차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약 2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셀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셀토스를 지난번에 저희가 신차 발표 행사장도 갔었고 그 행사장에서 또 시승도 잠깐 간략하게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도심주행과 그리고 외곽주행 그리고 또 하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셀토스이기 때문에 오프로드까지도 가볍게 한번 주행을 해보고 셀토스의 장단점 및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토스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승 행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특장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시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토스 전면부 보시면 소형 SUV답지 않게 조금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조금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측면까지 기아 자동차가 요즘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토스도 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그릴이 보시는 것처럼 기아 자동차의 전통적인 그릴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릴 상단에 보시면 LED 램프가 주간 램프가 지금 헤드라이트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LED 헤드램프와 함께 LED 주간 램프까지 지금 앞에 모습에서도 셀토스만의 개성 있는 모습을 라이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하이빔 오토 기능까지 있어서 라이트도 굉장히 조금 차급에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급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LED 안개등이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셀토스의 앞모습을 보시면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조금은 하이테크한 모습의 앞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의 측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휠하우스를 꽉 찬 18인치 타이어와 힐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상단에도 루프랙이 나름 디테일하게 모양까지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뒤쪽으로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도 디자인의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서 디자인이 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상위 버전의 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셀토스의 특징은 동급 최대인 2630mm의 휠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동급보다는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셀토스 후면부를 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가로로 있으면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듯이 후면부에서도 크롬바가 중앙에서 사이드로 펼쳐져 있으면서 차가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앙부뿐만이 아니고 하단에 스커트 부분, 범퍼의 부분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서 전체로 차가 좀 길어 보이면서도 안정감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눈가리게 드러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의 전체적인 이런 굴곡들까지 사실 이렇게 굴곡을 있게 만들려면 금형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더 만들기 좀 어렵고 비용도 더 발생하는데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아 자동차에서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면이 들어가고 선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조잡해 보인다, 조금 어지럽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차의 급에서는 조금은 개성을 표현을 해야 되고 디자인이 좀 들어간 게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는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고 굉장히 후면부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셀토스를 타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가 셀토스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셀토스를 타고 경사가 좀 있고 뭐 짧긴 하지만 약간의 비포장 도로가 있는 곳을 한번 셀토스를 가지고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전자식 사륜구동의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고요. 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사륜락 모드도 있어서 한번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일반적인 도로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러워서 그런지 좀 흔들림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오프로, 전통 오프로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뭐 오프로드에 적합하게 서스펜션이 세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노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좀 더 풀도 있고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예, 고저가 좀 있어서 예,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한 오프로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전륜이 아무래도 기반의 사륜구동이고 전자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런지 조금 예, 힘 엑셀을 밟아도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락 모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일반 모드로 했을 때 좀 구동력이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락 모드로 한번 모드를 바꿔봤고요. 락 모드로 바꾸니까 그나마 아, 전륜과 후륜의 힘이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조금 주행감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행감이 조금 엑셀을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락 모드로 하니까 조금 나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전통 오프로드에 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차를 가지고 이 정도의 도로를 다니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수준을 뭐 그냥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살짝 잠깐 알아본 거지만 사륜구동 모드도 예, 나름 쓸모가 있다. 예, 그냥 뭐 도심형 SUV에 예, 멋으로 달아놓은 것 같은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쓸모는 있고 특히 전자식 사륜 같은 경우는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출발할 때 후륜에 조금 토크를 줬다가 또 주행할 때는 전륜만 돌려서 연비를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조금 나름 쓸모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락 모드는 뭐 말씀 아까 드린 것 전통 오프로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륜 후륜의 토크 배분을 동일하게 해서 예, 돌파할 수 있게끔 나름의 스위치까지 버튼까지 달아놔서 기능도 예,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륜 구동 시스템은 뭐 쓸만하다. 예, 도심형 SUV에 이 정도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바로 이어서 내리막을 한번 내려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장치까지 한번 이용을 하면서 내리막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내리막을 내려갈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 스위치를 한번 켜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 제한 장치는 브레이크를 따로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리막에서 자동차가 네, 스스로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내려가는 장치거든요. 네, 지금도 계기판에 계속 장치가 켜졌다 이렇게 표시가 나면서 일정 속도 약 시속 한 10km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브레이크와 토크를 조절하면서 네, 내리막을 안정감 있게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이고요. 각도가 인식이 되면 속도가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갑니다. 네, 이 기능도 잘 작동을 하네요. 네. 그래서 나름 사륜구동 자동차고 SUV라고 사륜구동 시스템도 넣고 그리고 락 모드도 넣고 내리막 속도 조절 제한 장치까지도 넣고 네. 다른 셀토스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를 한번 주행을 한번 하면서 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셀토스를 알아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시승하면서도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면들은 동급에 보다는 좀 상위 버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롬에 장식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름의 이 앞에 가죽인 대시보드나 이렇게 센터페시 같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가죽 같아 보이는, 예, 가죽은 아닌 플라스틱에 약간 뭔가 덧댄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동급의 차들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요즘 기아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로로 넓게, 그리고 좀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차가 지금 K5나 K7, 가장 근래 나온 K7은 좀더 비슷한데, K7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실내에도 적용을 해서, 예, 나름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에 타자마자 느낌으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이 동급의 차들보다도 잘 만들어진 실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시트가 좀 포션이 높아요. 예, 조금 낮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SUV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높아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시트를 포지션을 이 운전 자세를 맞추다 보면 무릎 부분이, 예, 앞에, 예, 스티어링 휠 밑에 부분하고 조금 가까워져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편하게 만들면 스티어링 휠이 또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자세가 조금 안정적인 자세가 좀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빙 자세를 만들면 자세가 불편하고, 예, 거리 너무 좁아서, 그렇다고 자세를 편하게 맞추자면 또 드라이빙 자세가 좀안 나오고,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의 느낌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인 K7하고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기판하고 또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 가죽 같아 보이는 대시보드와 함께, 특히 계기판에는 LED 7인치짜리 중앙에 LED가 있어서 컬러 LED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보이지고, 또 특히, 예, 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는 10.25인치입니다. 그래서 K7이나 K9에는 12인치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좀 작지만, 이 수치를 얘기 듣지 않으면 12인치 같아 보여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차급에서는 굉장히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부분들이 차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나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좀 설명드리면, 안전장치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출시된 K7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차에 달려 있던 안전장비들이 거의 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부터 해서 차선 유지 장치, 축후방 안전 장치, 그리고 조향 장치, 차선 유지 조향 장치까지도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옵션, 안전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나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풀오토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터널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염 물질이 외부에 있는 것들이 조금 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외부 유입을 막고,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이 또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해봤는데 나름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예, 뒷좌석까지도 나름 옵션이 좀잘 들어가 있고, 뒷좌석은 USB 단자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까지 달려 있어요. 보통 요 급에서는 송풍구가 좀안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송풍구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장비도 잘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셀토스가 좀 가격이 동급에서는 높다 얘기도 있긴 한데, 지금 앞에 설명드린 안전장치 또는 실내 이런 마감,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만한 가격이 매겨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낮춰지겠죠. 지금 셀토스가 1900만원부터 2800만원까지인데, 뭐 그레이드별로 엔진, 뭐 디젤이나 가솔린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차들이 사실 다 생각해보면 자, 여기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근데 셀토스는 그 가격보다는 조금
갭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 수준이 들어가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돈을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단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유리가 아닌 대시보드에 좀 팝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 전방 시야에서 내려야 보여요. 그게 아까 이 시트가 좀 높은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뭐 정보를 주는 거는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높이가 조금 약간 어정쩡한 높이가 아닌가 그렇게 되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케이스 대신에 여기 부분에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글라스 케이스를 넣을 공간이 없었는지, 선루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선글라스 케이스가 좀 없어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선루프는 있는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였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작은 차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높고 그리고 넓고 또 밝게 보여야 아무래도 차도 더 넓어 보이거든요. 답답한 마음도 안 들고.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다는 게 좀 단점. 물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면 차 무게도 증가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좀 비싸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옵션으로 있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보이지 않는데 승객이 타고 있다 안 타고 있다 이렇게 패신저 오프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불빛 들어오긴 하는데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예, 각도가 좀 맞지도 않고 크게 너무 작아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 예, 찾아봐야지 보일 정도로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저희가 오토 에어컨은 좋은데 이게 싱글이에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뭐 운전석 조수석 따로 조절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휴대폰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꺼내기도 좀 불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들어가면 차를 잡기도 좀 편할 텐데 가로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빼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소소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좀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음질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보스 지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음향도 한번 들려드려보긴 하겠지만 음질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또 하나는 이 차가 아무래도 조금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차다 보니까 소울처럼 에미런트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에서 조명이 있는데 소울과는 좀 달라요. 소울은 스피커 자체에서 좀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 셀토스는 스피커 측면에 램프가 있어서 램프에서 쏴서 보여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몇 가지 조금 원가 절감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든지 뭐 계기판, 모니터 여러 가지 좋게 잘 만들었고 안전장치도 좀 넣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원가 절감도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단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원가 절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셀토스의 주행 성능하고 승차감, 예,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기 전에 차를 좀 많이 타봤거든요. 지금 이 차가 1.6 GDI 엔진, 가솔린 엔진 차량이고요. 마력수는 177마력, 토크는 23 정도 됩니다. 마력이나 지금 토크를 봐서도, 뭐, 배기량도 봐서도 알겠지만, 이 차급에는 사실은 딱 알맞은 정도의 배기량인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배기량보다도 힘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출발, 또는 중간 가속, 이런 곳에서도 막힘없이 답답함없이 잘 나가고요. 그리고 초기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모드가 지금 이 사륜구동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도 스포츠 모드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엔진의 힘만이 토크만이 아니라 이 미션하고도 연결져서 이 미션도 아무래도 힘을 더 보태주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급의 차들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호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그 중속을 넘어서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소음, 사운드는 높아지는데 차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힘이 좀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요. 이제 그게 바로 배기량의 지금 한계일 텐데. 그리고 또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모르겠는데, 뒤로 드라이브 모드를 옮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어서 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약간 부조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뭔가 이렇게 막 떨림이 느껴지고요. 차가 이제 시동이 꺼질랑말랑 하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노킹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이 차만의 문제인지 그거는 한번 또 다른 차도 타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통쾌하게 호쾌하게 잘 나간다. 그리고 잘 나가는 만큼 또 브레이크 성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급에 어울리게 브레이크도 한번 작동을 시켜봤는데, 급가속 또는 급 정지도 해봤는데 브레이크도 밀림 없이 잘 쓰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계속적인 반복을 한다든지 계속적인 내리막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오니까 좀 부족함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해서는 도심 복합 연비를 타보니까 한 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인 연비가 한 10일 정도 얘기던데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하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 모드를 놓지 않아도 가볍게 차가 잘 나가니까 뭐 전혀 답답함 없이 잘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디드라이브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수속 모드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모드를 꼭 움직이지 않아도 가속을 필요하거나 추월이 필요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만 옮겨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서 그런 것도 좀 편리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타보시고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나가고 잘 쓰고 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발 때는 후륜 쪽에 좀 힘을 실었다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또 전륜에 힘을 실고, 그래서 연비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출발 같은 또는 가속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차가 슬림 없이 잘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사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륜 후륜이 상황에 맞춰서 토크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승차감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동급하고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승차감도 굉장히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요 차급에서는, 물론 이 차급 이상의 차들보다는 좋을 수가 없겠죠. 세시의 한계도 있고 서스펜션의 한계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코너링을 했을 때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잘 돌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잘 거슬러서 걸러지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륜구동 모델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후륜에 적용이 되거든요. 이 차의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멀티링크가, 사륜구동 모델에는 멀티링크가 적용되면서 승차감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서스펜션 때문만이라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어찌 보면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고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지턱을 넘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잔 진동 없이 잘 넘고, 그래서 승차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 뒤에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한번 주행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차들의 조금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뒷좌석의 승차감, 뭐 시트의 형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트의 각도도 문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시트도 나름 각도 조절이 되고요. 시트 형상도 나쁘지 않아서 뒷좌석에 탔을 때 착함도 나쁘지 않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서스펜션에서 오는 만족감도 좀 높아서 승차감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 성능이나 주행 성능이나 그다음에 주행감을 말씀드리면 동급에서는 가장 나은 주행 성능과 그다음에 승차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셀토스 시승을 다 한번 해봤고요. 네, 오늘 뭐 국도 주행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오프로드도 짧지만 잠깐 타보고 하면서 한번 셀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셀토스 총평을 좀 내리자면 우선 사이즈가 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좀 동급에 비해 여유롭고 그리고 동급에 비해 안전장치라든지 편의장비 같은 옵션이 나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니터나 계기판 같은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런 마감 부분도 동급보다는 상위급의 차종에 적용될 만하게 잘 적용이 돼서 동급들을 아주 가볍게 이기고 1순위로 제가 볼 때는 셀토스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단점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차급과 그리고 이 차급에 맞는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몇 군데 부분 그리고 또 몇 가지들이 좀 단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상쇄할 정도로 옵션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에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에 기아 자동차가 차를 출시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셀토스 또한 앞서 출시된 K7만큼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가성비뿐만이 아니고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도 동급 이상의 수준을 보여줘서 지금 셀토스가 주문하면 약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토스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고민되는 게 가솔린을 살 것이냐 그리고 디젤을 살 것이냐 이렇게 아마 첫 번째 고민거리일 텐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당연히 소음과 진동이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디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가속감이 훨씬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한 11 정도 공인연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12 정도 되어 있는데 근데 디젤은 또 그만큼의 또 장점이 또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연비가 17 정도로 공인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쉽게도 디젤을 타보지 않아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알려드리기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자기가 본인이 운전을 하는 거리가 많다 하면 디젤이 아무래도 좀 나으실 것 같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가솔린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젤 타보지 않았긴 했지만 지금 이 가솔린 타봐서는 이런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한번 디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솔린 한번 타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 모델도 추천을 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이유가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사륜구동 모델은 멀티링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서스펜션이 달린 차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으실까. 물론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특히 만약에 이 차종이 제가 볼 때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20대 중반,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이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서스펜션이 조금 좋은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뭐 뛰어나거나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뭐 사륜구동 시스템이 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서스펜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모델은 가솔린 모델의 사륜구동 시스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제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가 좀 그릴까지 이렇게 좀 멋있게 들어가 있는 트림이
시그니처 라인이에요. 시그니처 트림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셀토스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부분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셀토스는 뭐 가격이 동급에 비해 좀 비싸다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주행 성능과 옵션과 편의 장비 그리고 승차감까지 모든 걸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급보다는 약간 상위급을 위급의 차들까지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토스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몇 가지 원가 절감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할 만큼 굉장히 나름 잘 만들어진 차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이었습니다.